오케이. 지금 여기 어디죠? 여기는 저희 회사 주차장이죠. 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요. 근데 우리 오늘 놀러 가는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쵸 그쵸. 네. 근데 놀러 가는 건 아니에요. 어, 저 놀러 간다고 들었는데.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대결하는 거예요. 전 놀러 갈래요. 자, 오늘 무엇을 하느냐? 오늘 여기서 이 상암동 하늘공원 있죠? 네. 하늘공원까지 둘이 찢어져서 레이스를 할 거예요. 둘이 찢어져서 레이스를 하는데 복불복이야. 어, 벌써부터 어지럽네요. 아, 이거 어지러질하죠. 예. 저희가 거기를 해돋이 보러 갈 때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솔라티퍼 봤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저는 그때 그 올라가는 길이 아직도 기억이 남거든요. 아, 그... 굉장히 험했죠. 예, 올라가는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 마냥 이제 오르막길을 쭉 올라갔는데 오늘 한 번 더 올라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도끼도끼 설레고요. 아, 이제 강석 씨는 그 올라가는 길이 이제 걱정이구나. 네. 난 거기까지 가는 게 걱정이야. 혹시 핸드폰 한번 꺼내서 지금 길 얼마가 걸리는지 확인 한 번씩 해주시겠어요? 여기서 아, 매니저님! 차 타고 가면 23분이야! 그거 봐! 최단 거리가 23분이야!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거...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늦게 온 사람이 밥 사주기? 늦게 온 사람이 밥 사주기? 아, 근데 대중교통 타고 가면 오래 걸리네. 근데 뭐 이렇게만 하면은 예, 당연히 쉬우니까 뭐 복불복 레이스라고 하니까 뭐 더 이유가 있겠죠? 핸드폰 다 보셨죠? 네. 주세요. 주세요. 아, 요즘에 핸드폰 뺐대 어딨어요? 주세요. 복불복 레이스잖아요. 그 가위바위보 한 사람만 내는 거예요? 아니요, 주세요. 알았어요. 아니, 알았어요. 끌게요, 끌게요, 끌게요. 핸드폰 잠깐만요. 핸드폰 끄면 되잖아. 잠깐만요. 아니, 끄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아니, 끄지 말고 주세요. 핸드폰 끄면 되죠? 주세요. 아, 잠깐. 너무하네, 진짜. 자, 이제 두 분은 나고가 되셨고요. 예, 점심 식사권을 걸고 또 뽑기를 하실 겁니다. 아니, 밥은 주셔야죠. 아니, 밥 벌어 먹자고 사는 일인데. 가위바위보에서 먼저 뽑기. 먼저 뽑는 게 좋을까? 아, 몰라. 모르... 적은 금액과 큰 금액이 있습니다. 어? 살짝 보여. 오늘 이 금액에 맞춰서 식사를 하시면 되고. 아, 근데 또 이거 뽑기도 그러니까 안 내면 거 가위바위보! 아니야. 빨리 뽑으세요. 얘가 좀 작네. 아니, 왜 모아줘요? 아, 나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아니, 봤잖아. 아, 동시에 오픈, 동시에 오픈. 하나, 둘. 백 사이펜. 어, 뭐야? 하나 더 있어. 야, 하나 더 있어. 뭐야? 야! 야, 3만원이야. 야, 잠깐만, 3천원으로 밥 먹으라고. 예, young and rich, man. 3천원이면은 저기 뭐야, 편의점 가가지고 뭐 이제 라면, 컵라면 하나랑 물 500ml짜리 하나랑 껌 하나 사시면 되겠다. 아니야, 밥 먹을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밥 먹을 수 있어.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저희 하늘공원까지 복불복 레이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렛츠고! 출발. 아니, 왜? 야, 공평한 그걸 하자고. 아니, 아, 일단은 하늘공원 벌써 핸드폰 없으니까 앞길이 막막하긴 한데 그래서 3만 원 받았으니까 0엔 미치잖아요? 비교적 그래서 자본이 좀 있으니까 뭐라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아직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발요. 미치는 거예요. 제가 어째요? 여기 주작했어요. 주작 아니에요. 오케이. 아니, 오케이. 나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났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 너무 네? 고생하지 마요. 파이팅. 저는 버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하철 나오면은 저는 바로 숙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네. 근데 내 마음 좋지가 않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지하철 뽑았으니까 아, 신사역 제일 가까운 역으로 먼저 가서 노선도를 한번 봐볼게요. 조금이나마 이제 길을 알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출발할 때 버스로 출발을 하고 싶었는데 첫 계획부터 이렇게 단추가 제대로 안 되네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 지금 아니거든요. 네, 5월 10일 저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9호선 라인으로 당산까지 가서
당산에서 합정으로 넘어간 다음 합정에서 올림픽공원으로 갈 생각입니다. 올림픽 거기 올 아 서울 올림픽 경기장인가? 거기 그 아 월드컵 올림픽 경기장이래. 네, 근데 이게 계획을 세워도 아니다. 일단 계획에 따르기로 합시다. 일단 3,000원으로 뭘 먹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요즘에 라면도 거의 뭐 한 1,500원 막 이런 시대라. 아, 라면 하나에 삼각김밥 하나 먹으면 끝나. 없어. 내가 강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지금 안 오는 거 보니까 내가 보기엔 신사역 쪽으로 간 거 같은데. 그리고 걔 아까 살짝 들어보니까 지하철인 거 같더라고요. 그럼 3호선이면은 강 건너 가겠네 바로. 신사에서 국가를 다 저희가 아마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야지 이제 나올 거고 나오거든요. 근데 지하철이 걸리면은 삼각지까지 갈 수 있고 버스가 나는 문제인 게 버스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버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버정이 어디 있으려나? 일로 가볼까요? 일로 가는 게 낫다.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아 이게 내 느낌이 준영이 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을 것 같아서. 남산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저희. 그렇죠? 그러면은? 아 이게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이쪽으로 가면 안 되나? 남산 안 돼. 저희 지금 어디로 가요? 저희요? 네. 꽃 보러 가는데요 지금? 꽃이 너무 이쁘다. 내 인생이랑 다르게 복잡하냐? 되는 게 없어. 준영이 형 잘 가고 있어요? 형은 열심히 가지는 말고 적당히만 가고 있어요 형. 3,000원 있으니까 그걸로 더우니까 물도 먹고 밥도 먹고 배고프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이제 레이스 시작한 지 30분이 돼요. 중간 점검차 힌트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우와 살려주세요. 예, 형 형 버스 타가지고 지금 몇 분을 기다렸는지 알아요? 잘했어요. 단판? 네 단판 빠르게 하자. 덥다. 안나지 마가 밟아. 나이스! 야야야 너가 느렸어! 야 너가 느렸어! 아니야 형 나한테 동시에 맞. 진짜 나 결백해 진짜로. 후진 상태야. 나 우리는 똑같이 보였어. 형 어디쯤이야? 어 동작역이구나 알았어. 어 너는 너는 자 여기서 하나 뽑으세요.
나 안 해. 어떻게 이겼는데 꽝이 걸리지, 나 거기서? 삶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진취해야죠, 그죠? 한번 뽑아보겠대요. 아, 좀 먹게 좀 해줘. 아, 오케이, 오케이. 시한철! 드디어, 씨. 아. 자, 급행 타러 가시죠. 아, 진짜 가. 아, 딱 너무 난다. 휴지 사야겠다.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뭐야? 어디가? 그니까, 지금. 저는 지금 남산 북측 순환로 입구에 있는데 제가 알아보지 못한 길인데 망했어. 진짜 망했어. 지금 열차를 타야 되는데 열차가 안 들어왔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밥 먹기도 시간이 애매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저 그러면 삼각김밥 하나 빠르게 먹겠습니다. 바나나우드 1800원이네. 아니야, 여기다 돈 쓸 수 없을 것 같아. 가시죠, 가시죠. 제가 승부욕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 뛸 거예요. 늦을 것 같다? 미친 짓 뛰는 거야. 그냥 마라톤 하는 거야. 나왔으니까. 적어도 노량진까지는 평온하게 갈 수 있어요. 남산까지 오셨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기 보면 남산 있거든요, 지금. 정확히 월요일이잖아요. 오늘이 월요일 첫 계획부터 망했다. 그렇지만 살아남을 길이 있거든요. 또 태기 이왕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뽑아볼게요. 버스가 날까 지하철이 날까 모르겠네. 지하철이 나서 좋겠는데. 잠시 후 도착 버스는 통일 A번 버스입니다. 3점까지 공덕까지만 가도 진짜 괜찮은데 이미 3호선을 와가지고 3호선 길을 아예 모르는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지하철 나오면 너무 좋은데 호스터 베스트 프레스터. 하늘이 좋았다. 아 진짜 너무 이뻐. 지금 월드컵 경기장 도착했거든요. 일단 2번 출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가서 일로 가야 돼요. 지금 나 경기장을 나가야 되거든. 나가서 농수산물 시장이 보이면은
내 시점에서 쭉 직진해서 좌회전. 여러분,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나 진짜 가면서 핸드폰 없으니까 진짜 미치겠네. 저희는 지금 합정역으로 가고 있는데, 와, 합정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월드컵 경기장으로 갈 생각인데요. 1분 뒤에 준영이랑 다시 한번 찬스를 해요. 제가 봤을 때 마지막 찬스일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와? 기다렸잖아. 그래서 게임 뭐예요? 묵찌빠 할 겁니다. 묵찌빠요? 네. 오케이. 들어와. 난 묵찌빠로 유학 시절 뭐였죠? 다녀왔던 사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빠야. 묵묵빠. 오케이. 네. 제가 드디어 찬스가 제대로 된 게 나와가지고 매니저님 찬스가 나왔는데, 매니저님한테 이제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할? 그냥 최적의 경로? 졌어. 일단은 움직일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준영이 형 일단 저보다 앞서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서. 아까 어딘 것 같았어요? 아까 시우 편의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형도 이거 근처에 있지 않나. 합정이나 뭐 마포구청이나 이런 쪽이 있지 않을까. 합정 아니면 월드컵 경기장이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하늘공원 정상. 기다려라, 간다. 보시다시피 하늘공원 전망대 먼저 도착했습니다. 와, 일단 같이 수고해주신 우리 직원분과 매니저 형한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게임이에요? DVDVDV을 할 겁니다. 자, 세 번 이기면 되거든요. 아, 나 진짜 이걸로 지면 나 진짜 DVDVDV 합니다. 네. DVDVDV. 7분. 아니 뭐 7분으로 해요. 누가 이 세상에요? 이런 거 하는데 7분에 5분만 해요. 5분만. 준영이 형이 도착했다고 하는데 이미 결과가 나온 것 같으니 저는 편하게 여유를 즐기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기 딱 좋은 날씨네. 재밌었다. 샀는데 아직도 못 이겨서 게임하고 있으면 어떡해. 광고 한번 해주세요. 오! 올땐 쿨샷. 정성아, 언제 오누? 어이, 네 자리 이렇게 뒀는데 언제 오누? 비비비비디. 비비비비디. 준영이 형은 열심히 뛰어 올라왔는데 나는 맹꽁이사 타고 벽집 받으러 간다. 손준형 씨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도 형인데 이겨야지 이런 거. 자, 이제 벌칙을 뽑을 시간인데 각자 뭐 쓰셨는지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혹시 뭐 하지? 일단 저는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소고기 사주기. 아, 저 금액 적은 거예요? 잠깐만요. 네, 소고기 사주기 했고요. 저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벌칙을 썼어요. 제가 걸릴 것 같아서. 뭐요? 저는 라이브 5시간 하기 했습니다. 라이브 5시간 하기. 근데 왜냐면 저는 예전에도 제가 라이브를 노방송을 해보고 싶었는데 안 끄고
그렇게 하면 이제 직원분들이 못 버티거든요. 뭐 과연 소고기가 걸릴 것인가, 라이브가 걸릴 것인가. 제발 소고기. 자, 진짜로. 아니 그냥 그대로 가자. 바꿀 게 준비했는데. 기회를 줘 말어. 아니 그냥 그걸로 해. 어, 이걸로 할게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소고기 사주기. 예! 쳐다봤어. 기분 좋으세요? 아주 기분이 야무지네요.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야무지네요.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대중교통이 아주 잘 돼 있다. 우리가 중간에 막 뭐 이것저것 했어야 돼서 오래 걸렸지만 대중교통 타면 이렇게 아름다운 한해공원에 빨리빨리 자주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 느껴서 참 좋았어요. 저도 오늘 이제 핸드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남산이 정말 예쁘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보면서 왔는데 구경하는 맛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음에 핸드폰 없이 이제 목적지까지 가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네, 한번 꼭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오늘 이렇게 레이스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에 또 즐거운 콘텐츠로,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웃음> 이러려고. 아 잠깐만, 깨물린 곳이야 아까. 준비 큐. 다시 내가 먼저 할게. 준비 큐. 지금부터 리듬 타주세요. 돼요. 힙합. 힙합 마이너스. 귀엽게 해야 돼요? 귀엽게. 깜찍. 큐.